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35탄이네요. 35탄인데, 이제 앞으로 금융위기가 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카페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금융위기가 왔다 아니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미국 종합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는 금융위기를 최초로 거론을 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지나온 20년 세월 동안에 무슨 사회운동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는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자, 20년 동안에 제가 사회운동을 어떻게 펼쳤는가. 수익사업에 50%를 살려 환원하겠다. 아이 참, 사리가 들려가지고요. 잠시 진정 좀 하고. 자, 50%를 사회 환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20년 전서부터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어려운 고비를 겪고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이 태생을 법인으로 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사업, 그 기업 이념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가입을 해서 직장 걱정 없이 평생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가입을 하시면서 사회환원금을 매달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발버둥 친 세월이 지난 20년입니다. 자,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 외환위기,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사회환원금으로 50%를 배당을 하게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최하 이 종목도 2500%가 터질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 원래 추천가가 2500만원인데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전주로 추천을 하면서 추천가를 지금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으시면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자, 1000만원 플러스 사회환원금 50% 500만원 해서 합 1500만원을 매달 25일날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요, 여러분들이 매달 25일날 사회환원금 받은 것을 이 국민기업 관성에다가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작정 돈 내고 가입하겠다 이러고서 추천받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무작정 전화 오시는데요,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기 왼쪽에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사회환원 50% 배당주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카테고리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종목을 추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는데요. 자, 이 500탄 모음집이 자그마치 최하 1000%에서 5600% 까지 500탄 모음집이 여기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식이 하락하기를 3년 하락했죠. 3년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회복한 기간이 2년인데 2년에서 이제 바닥을 짚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 종목을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 이게 다 동영상으로 여기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00% 350탄, 그 다음에 1660% 335탄, 1006% 4455% 303탄,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될 것이고, 제 실력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면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이렇게 대박이 터졌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엄청난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사태는 뭐 잽도 안 되죠.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자산이 좋은 종목이 1급 토막이 넘게 날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도 다섯 토막 넘게 났는데 이번에 7 토막 넘게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35탄으로 지금 미리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종합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국 3대 지수가 급락을 했잖아요. 미국 증시 사상 130년 만에 한달 사이에 이렇게 급락한 건 130년 만에 처음 오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장난 같습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게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면, 코로나가 끝나면 올라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일 뉴스를 보셨겠지만 증권 TV나 아니면은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금융 전문가 애들이 단한 명도 저처럼 이렇게 맨 위에 꼭지점에서 금융 위기를 올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2월 20 날입니다. 2020년도 2월 26일 날. 자, 이 날입니다. 어제 미국 다우지수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요날 2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여기 21선 깨고 내려온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날 제가 월가의 하락 포지션에다가 엄청난 물량이 실리면서 포지션에 변화가 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어제 미국 다우지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 대급락이 올 것이다, 앞에다가 아침 일찍 장 시작 전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터졌는데요. 월가 애들은요, 돈 버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 이 코로나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은 이미 금융위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그럼 대박 주식 시리즈 35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요,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동전주 치고 한 2,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저는 이 종목, 이 금융위기가 오면 2,500%는 터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동전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자산이 별로 없는 분들, 요새 주식 투자해가지고 깡통 차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2,500%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가를 1,000만 원으로 잡고, 1,0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내고 저희 카페에서 사회환원금을 500만 원을 받아서 합 1,500만 원을 매달 25%씩, 자, 25일날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을 받게 될 건데요. 이 종목은요, 동전주가 7년 연속 흑자 지속이 될 수가 없죠. 자, 이 종목을 제가 1,00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지만 적자폭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은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당연하게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회사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감자가 되거나 이럴 요인은 확률은 아직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려운 고비를 이 회사들도 뭐 금융위기가 왔을 때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사내 현금 흐름도 뭐 원만히 차곡차곡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게 소비 패턴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소비 패턴에 대한 그 경기 흐름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동전주로 분명히 전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현재는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인데 이번에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요. 주가가 지금 6년 전서부터 고점을 때려맞고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한번더 된소리를 맞은 거죠. 자, 된소리를 맞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는 구간이 여기 아닙니까? 자, 여긴데 아, 저 서브프라임 사태가 자, 여기가 지금 4천 원에서 이제 뭐 급락을 한거 아닙니까? 얼마까지 급락했냐면 1,500원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자, 거꾸로 얘기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잠시 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금융위기라는 얘기가 안 나오죠. 오히려 그냥 대공황이다. 자, 대공황이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바닥을 치면은 몇년 내에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맥시멈 7년에서 10년 동안 바닥을 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잠재자산이 약만원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잠재자산도 이 종목은 또한 줄어들 겁니다. 현재 잠재자산이 만 원인데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적자 흑자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잠재자산이 9,500원, 9,000원, 8,000원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는 거에 따라서 이 주가는 같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영업이익이 여기서 뭐 적자가 뭐그 경기 좋았을 때도 아니죠. 우리나라가 뭐 향후 뭐 5년 전서부터 아니면 7, 8년 전서부터 여태까지 경기가 좋은 적은 단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흑자를 반복을 한다라고 봤을 때이 종목은 제가 바닥 금액을 얼마로 보냐면 500원을 보거든요. 500원. 자, 500원을 보는데 500원 이하로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1,500원까지 빠졌으니까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500원 이하로 안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뭐 2,000원, 그러니까 저 200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당 200원. 자, 200원이면 자, 계산해 봅시다. 이 종목이 4년 전, 5년 전에도 12,000원, 잠재자산이 12,000원에서 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2,000원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잠재자산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 것만큼 주가도 반영이 돼가지고 더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주당 2천 저기 뭐야 200원까지 떨어진다면 500원 이하 뭐한 200원까지는 안 떨어지겠습니까? 자, 이번에 1,500원까지 떨어졌는데 1,500원에서 뭐 일곱 토막이 나면 200원, 300원이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그냥 동전 갖고 죽는 겁니다. 이런 기획을 잡으시는 이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또 이런 종목이 동전주 2, 300원으로 바뀌면은요, 그때서부터는 작전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주당 500원 이하, 200원까지 보는데요. 200원이면 그냥 무조건 싹쓸이 해야 됩니다. 500원 이하는 그냥 무조건 싹쓸이 해야 돼요. 자, 그래도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면서 잠재자산도 줄어들겠지만 이 회사는 업황도 좋고요. 그리고 업력이 그 어려운 고비를 다 겪어왔었던 그러면서도 잘 견뎌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종목은 충분하게
위기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재미난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00원, 300원대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거 1000%는 그냥 개눈 감추듯이 앉아가지고, 이 종목으로 작전을 1000% 이상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 이 종목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꼭 봐라. 보면 제 밑그림이 어떤 밑그림이 나오는지 분석한 날, 추천한 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수익을 냈었던 모든 근거 자료가 동영상으로 분석 시황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요. 사회 환원금도 받으시고 그러시고 이 종목을 그냥 현재가가 1700원 정도니까 1700원에 한 주 매수하셔가지고요.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은 틀림없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동전주 200원, 300원짜리 갖고 이 1000% 수익 내는 거는요. 그냥 300원짜리가 3000원 가면 1000% 아닙니까? 근데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현재 지금 10,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동전주를 잡아도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잡아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자본 잠식이 되고 감자를 당하고 그런 동전주를 잡는 게 아니라 잠재자산이 만 원짜리가 200원, 300원, 500원으로 떨어졌을 때 그런 종목은요, 동전주가 이건 우량주가 되는 겁니다. 이건 동전주에서 우량주예요. 동전주로 불리는 우량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200원, 300원짜리가 1000원 올라가는 거는 한번 작전 펴지면 그냥 뭐 몇날 며칠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선택을 받으셔서 대박을 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대박 주식 시리즈 35탄 업력이 좋은 지명도가 있는 기업이 동전주로 탄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박 주식 시리즈 35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종목으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동전주를 2,300원에 매입을 해서 이 종목이 10,000원까지 올라온다면 1억을 투자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20억이 될 겁니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2억 5천만 원이 될 것이다. 저로 인해서 사회환원금 50%도 받으시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이른 주주가 돼서 평생 50% 사회환원금을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받을 수 있는 노후 보전까지 되는 이런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지난 20년 동안에 사회 운동을 했었던 붉은 태양 차관상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사회환원금 이것으로 인해서 또 1000% 2000%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대박 종목 주식시장의 사기꾼이 지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는 거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무작정 전화하시고 찾아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사회환원 50% 배당주 신청이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카테고리가 여기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대박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